그래도 이왕 나온 김에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경림 감독님 마지막 선수예요. 근데 히든카드 운명을 맡긴다. 어떤 가수가 나오길 바라시나요? 너무 구성지게 노래를 잘하시니까 약간 연륜이 있으신 연륜. 노래 잘하는 좀 선배님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휘성 오빠 나오면 좋겠어요. 휘성 나 대박이죠. 자, 박경림 감독님의 히든카드 입장! 자, 박경림 감독님의 히든카드는 자, 박경림 감독님의 히든카드는 누구야, 누구야? 몬스타 엑스의 기현 씨입니다. 와, 기현! 와! 기현 씨가 찾아와 주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대기실에서 6시간 동안 있었던 몬스타엑스의 기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생존 가수의 히든 카드예요. 각오 한마디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사실 이 노래가 제가 93년생인데 오래된 노래긴 하지만 제가 워낙 좋아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93년도에 데뷔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노래를 생각했을 때는 너무 어리신 거예요. 왜냐면 저보다도 그분이 어리세요. 93년생? 저도 잘 모르는 노래를 막 미안한 거예요. 죄 짓는 거 같고 막 대신 동생한테 막 떠미는 거 같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몬스타엑스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메인 보컬이시니까 잘하시리라 믿습니다.